안녕하세요. 하루 5분 동공부 하우도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1년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경매로 얼마나 싸게 낙찰 받고 있는지 좀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뭐몇번 도전해 봤더니 비싸게 낙찰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또 기회가 되고 또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고 또 물건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율에 따라서 가격들이 많이 이제 낮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례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한 15가지 정도 될 거고, 그래도 광주광역시가 제일 조회수가 나와서 광주에서 뭐 이렇게 낙찰이 되고 있다. 예, 광주에서 이렇게 좀 싸게 낙찰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는 쌍촌동, 여기 보시면 예, 쌍촌동 사무실 데이트. 예, 죄송합니다. 쌍촌동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쌍촌동 사무실 데이트 4층이 나왔어요, 4층이.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가려지니까 좀 보기 좀 그런가요? 뭐, 이제 개인정보라서 뭐 노출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 전부 다 소멸하거든요? 그리고, 낙찰가는 뭐, 7억 5천에 낙찰이 됐죠? 7억 5,300. 예, 저희 스터디 이제 멤버가 낙찰을 받았는데, 가장 첫 번째 사례로 뭐 다뤄보고 싶었어요? 일단 실거래가 보면은, 여기가 전용이 163이거든요. 163. 163 같은 경우에 볼게요. 163제곱미터가 지금 최근에도 뭐 같은 4층이 9억 500에도 거래가 되고 뭐 9억에도 거래가 되었죠. 예, 그리고 과거에는 뭐 10억 넘게도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것뿐이지, 충분히 지금 시기에도 9억 거래가 되고 있고, 바로 앞집이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경매로는 우리가 7억 5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굉장히 낙찰 받았죠. 잘 받았죠. 뭐 작년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권리상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차피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훨씬 느리죠. 그래서 문제는 없고, 특히나 뭐 소유자가 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법인 대표 이사라서 특히나 대항력이 문제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나 뭐 1억 5천 정도 더 싸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거래가 대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잘 받은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여기도 저희 스터디 이제 멤버가 낙찰을 받았는데, 자세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몇 층인가요? 여기가 이제 13층인데, 13층, 이걸로 볼게요. 13층이에요, 13층. 그래서 4억 2,300? 입찰 5명이 모여서, 겨우 낙찰 받았고, 감정가 76%에 받았어요. 여기도 보시면, 뭐, 권리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들 뿐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더 전입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임차인의 경우가 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입니다. 예, 이 사람의 소유자의 배우자. 이게 그러니까 뭐 대항력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예, 대항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모양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보통 가짜 임차인일 확률이 높다. 예,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뭐 현황 조사나 이런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뭐 채무자 겸 소유자 배우자 돼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금액은 없어요. 다만 뭐좀 강제 집행까지 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4억 2천 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거래가 한번 봐볼게요. 실거래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84.9839죠. 여기는 바로 저희 멤버가 5억 300에 5개월 만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에 낙찰 받아서? 4억 2천에 받아서 5억 300에 어떻게 보면 5개월 만에 팔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내에 팔면은 양도 차익 뭐70% 이상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뭐 단타 수익을 좀 거뒀던 물건이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도 참 기회가 온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또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지평동 갤러리 303. 여기 저희가 받은 건 아닌데, 이것도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건 번호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물건인데, 6억 3,240에 낙찰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권리상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 전부 다 소멸되는 뭐 인수가 되지 않는 권리들 뿐이고요. 말소 기준보다 더 늦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뭐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6억 3,200에 이렇게 지평동 갤러리 아파트를 잘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 예전부터 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고 해서 불러주고, 뭐 실거래가도 봐볼까요?
실거래가가 152제곱미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52제곱미터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뭐 최근에는 거래가 많이 없는데 작년 말까지도 7억 7천, 7억 5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나름 평수가 있는 데라서 거래가 많이 되진 않고 뭐 매물도 뭐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최근에는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6억 3천에 받았으니까 1억 넘게 싸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국 나중에 시기가 괜찮아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매로 좀 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잘 받으셨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진월동 가볼게요. 진월동 브라운스톤 진월. 여기 몇 층일까요? 여기가 뭐 14층인데 14층이야, 14층.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사연이 있었는데, 뭐, 임차인이 이제 낙찰을 받으셨고요. 네,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좀 손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경매로 무조건 들어와야 했는데, 결국적으로는 잘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뭐, 진월동이 거래가 되진 않나요? 많이 요즘에. 근데 여기는 또, 진월동 브라운스톤이 또 나름 여기 근처에서는 신축이거든요. 어딨죠? 진월동 브라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나름 신축이고 뭐 단일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래가 여기도 많진 않고 뭐 매매가 잘 되진 않아요. 여기 진월동이 좀 요즘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4억 500, 뭐 3억 9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로는 4억 2, 3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4억 2, 3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낙찰 받았냐? 3억 5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손해 볼 수도 있는 금액이었는데 조금 싸게 낙찰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권유를 했죠. 낙찰 받으시라고. 다행히도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상계 처리해서 경매로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사례, 네 번째 맞나요? 여기도 저희 스터디 멤버가 받으셨는데 용산지구 계룡리쉬빌. 여기도 요즘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 경매로 이런 것들은 싸게 받아야 되고 한때는 뭐 대장 뭐 봉선동을 뭐 능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용산지구가 그렇게 상권이 막 그렇게 막 좋아지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도 생각보다는 많이 상승을 안 했어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뭐 결국적으로는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 전부 다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는 한번 봐볼게요. 실거래가가 한번 살펴보시면 용산지구 계룡 21 EBL인가요? 이 블록인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84.9512거든요. 저희 스터디 멤버는 4억 한 5천 정도의 낙찰 받았는데 실거래가는 최근에 4억 9,500, 5억 1,00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4억 5천이면 한 5천 정도 싸게 샀거든요. 엄청나게 싸게 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매로 그래도 여기를 내가 살려는 상황인데 몇천만 원이나 싸게 사면 이득이잖아요. 내부도 이렇게 뭐 깔끔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명도를 했어요. 저희 스터디 멤버가 낙찰 받았는데 함께 이제 명도를 했는데 굉장히 좀 내부도 좋고 뭐 지금 전세 세팅도 이제 겨우 마쳤는데 뭐 그래도 시세가 좀 많이 또 오를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가 과거에는 뭐 6억 뭐 7억까지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4억 5천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받았다. 결국 시기가 괜찮아지면 이런 매물도 비싸게 팔면 된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또 다음 사건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안 코오롱 하늘채. 여기도 제가 처음에 낙찰이 되었을 때 진짜 잘 받으셨다. 이제 제가 누가 낙찰 받은지 몰라요. 근데 일단 시세적으로 여기 수안 코오롱 하늘채인데 위치가 좋거든요. 위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치도 뭐야, 어디죠? 수안동 코오롱 하늘채. 광주 수안 코오롱 하늘채. 위치 보시면 위치가 좋거든요, 여기가. 예, 그리고 상승할 여지가 더 있다고 봐요. 항상 뭐 이쪽 주변이 제가 봤을 때는 수안지구가 또 실거주로서 만족도도 높아서 괜찮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시세가 얼마냐, 103타입인데 전용으로 103타입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가장 작은 타입이지만 뭐 저층도 6억 9,500, 뭐 1층도 6억 7천에 거래가 돼요. 그리고 9층도 6억 8천에 최근에 거래가 됐네요. 근데 5억 9,500. 그러니까 한 7, 8천은 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매로 좀 돈이 있다, 아니면 나 경매로 한번 싸게 사고 싶다면 경매로 이렇게 도전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고 뭐 임차 내역도 없고요. 그러니까 명도만 잘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말 잘 받으셨다. 이런 것들, 이런 매물을 좀 이런 매물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덕동 수안 자이 매블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작년 10월에 이제 낙찰 받은 사건인데, 전용이 121평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전용이 121타입이고, 전용이 36평인데, 뭐, 낙찰자에게 인수된 상황 없습니다. 이제 수안 자이 아파트인데, 장덕동 수안 자이에요. 위치 봐볼까요? 아, 이렇게 붙으니까 안 보이네요. 잘. 장덕동 수안 자이라는 곳인데, 아파트 괜찮습니다. 자이 아파트 이쪽 위치는 여기고요. 뭐 주변으로 뭐 입지 다 붙어 있고 여기도 선호하는 입지죠. 그래서 여기도 실거래가가 얼마냐? 이게 전용이 36평이니까 40평대죠. 예, 42평대인가요? 43평대인가 그럴 것 같은데 예, 여기도 뭐 최근에도 7억 7,500, 7억 2,000, 7억 4,00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경매로는 누군가 6억 3,000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런 게 참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이 좀 있고 뭐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낙찰 받으면 좋죠. 실제로 여기도 근데 대출이 70% 이상 나오니까 뭐 내가 무주택이다 1주택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60-7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서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사건들 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면은 이제 일곡동 롯데 아파트 여기도 저희 스터디 이제 멤버분이 받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내부가 좀 수리가 돼 있었고 근데 뭐 좀 아 내부에 좀 짐이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층수도 괜찮고 시세적으로 4억 8천에 낙찰 받았다. 전용 41평이니까 50평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전부 다 소멸돼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그래도 리모델링 하긴 했는데 시세를 봐볼게요. 시세는 138. 그러니까 시세가 여기가 뭐 층수가 있는 것들이 6억, 5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1층이고 좀 약간 의심은 되는데 뭐 그래도 시세가 뭐 6억에서 5억 9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매로는 4억 8천에 낙찰 받았다. 층수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한 1억 정도 그냥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물건도. 명도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 좀 괜찮죠? 일곡동 롯데 아파트. 위치도 좋거든요? 여기 위치도. 롯데 아파트가 좋아요. 주변으로 아이들 키우기, 뭐 중고생 자녀들 키우기 좋은 곳이거든요. 예, 뭐 담양이나 이쪽으로 뭐 출퇴근하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또 다음 사례. 그리고 금호동 로렌시아. 이 사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은 금액에 낙찰됐어요. 과거에 뭐 4억 넘게도 거래가 됐거든요? 금호동 로렌시아, 이 84타입이고, 뭐 이런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인데 뭐 세대수가 엄청 뭐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 그런 곳은 아니고 주변으로 근데 입지는 좋은 것 같아요. 환경도 좋고 근데 여기가 거래가 좀 안 되거든요. 거래가 안 돼서 경매로 그럼 메리트가 있냐 했는데 최근에 또 4억 5천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5억 2천에도 뭐 찍었고요. 뭐 이제 리모델링 좀 됐겠죠 이런 데들은. 근데 경매로는 얼마에 받았냐 3억 1200. 그러니까 84타입이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진 않아요. 거래가 엄청 많진 않잖아요. 세대수가 뭐 그게 많진 않지만 근데 뭐 1층도 3억 5천 6천에 거래가 되는데 여기가 몇 층인가요? 여기가 11층인 것 같거든요. 11층인데 뭐 3억대 초반에 받았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여기도 말소 기준 등기하로 전부 다 소멸되고요. 뭐 매매약 뭐 이렇게 소유권 가등기가 이게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로 걸려있으면 걱정할 건 아니죠. 이게 선순위 가등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뭐 명도를 조금 해야 되긴 되겠죠. 뭐 소유자가 점유 중이니까요. 정말 잘 받으셨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락하는 시기에 이렇게 싸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안 현진 에버빌 2단지. 여기도 뭐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84타입이거든요. 뭐 4억 4천에 받았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학역에 있던 임차인이 뭐예요?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빠른 사람이잖아요. 전입일자가. 하지만 이 사람 배당 요구도 했고 확정일자도 이 등기부상에서 가장 빠르죠. 그럼 2억 8천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금액하고 우리 대학력인 임차인 금액하고 또 차이가 나니까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뭐 조세채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할 건 따로 있어요. 물건들이. 그래서 4억 4,700인데 뭐 2억 8천 먼저 가장 배당 받으니까 명도도 쉽겠죠. 그러니까 명도 합의서도 이 사람은 이제 바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결국적으로 시세는 얼마냐. 시세? 예, 봐볼게요.
시세는 84타입이 5억 3천. 그러니까 경매로 여기 이제 시세가 5억 3천, 그리고 지금도 호가가 뭐 5억 뭐 4천 5천 나와 있는데, 근데 봐보세요. 4억 4천 7백이 됐잖아요. 이런 거 정말 낙찰 받으셨어요. 잘 받으셨어요. 이제 저희 스터디 멤버는 아니신데 저희는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좀 더 욕심 부렸는데, 왜냐면 거래가 그렇게 되진 않아서. 근데 현지 내부 여기 위치는 괜찮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잘 받았다. 제 생각에는 진짜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이런 물건들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입찰해서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입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창동 5차 호반 베르띔, 여기는 이제 명도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스터디 멤버가 받으셨어요. 이거 가려야겠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저희 스터디 멤버가 받으셨는데, 여기도 충수가 있고, 뭐 신창 5차 호반 베르띔이 거래가 좀 많이 되거든요. 일단 실거래 먼저 보시겠습니다. 84.6799. 뭐 실거래가가 뭐 최근에는 3억 4천, 여기 리모델링 된 데가 3억 5천, 3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래가 굉장히 많죠. 요즘엔 없는데 거래가 굉장히, 여기가 좀 잘된 아파트 위치가 또 순환도로 타고 빠질 수 있는 위치라서. 근데 3억 700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 실거래가 대비해서도 뭐 4천만원 싸게 받은 거고, 제 생각에는 여기도 뭐 3억 9천, 4억 1000까지도 갔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3억까지 이렇게 싸게 받았다. 정말 잘 받았고, 어차피 이것도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 전부 다 소멸하고 명도만 잘하면 되는 물건이에요. 위치도 좋고, 또 여기 가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때 뭐 벚꽃도 막 많이 펴 있고, 그러니까 좀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런 물건들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봐볼게요. 또 지평동 갤러리 303. 이것도 올해 3월에 낙찰 받은 건데, 이제 금액대가 있고 평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근데 이게 아마 좀 동양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봐볼게요. 이게 뭐 청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배치도로 이게 뭐 선호도가 뭐 있는 호수는 아니지만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전용이 53평, 뭐 말소 기준 등기라서 전부 다 소멸하고요. 낙찰자한테 인수된 상황 없습니다. 7억 2천이죠. 7억 2천인데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보시면 175타입 여기거든요. 여기가 뭐 실거래가가 많진 않아요. 이제 대형 평수고 이제 워낙 이게 평수가 다양해서. 근데 뭐 9억, 뭐 10억, 8천, 8억 8천에도 거래가 됐던 곳인데 지금 얼마? 7억 2천. 이게 과거의 실거래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가장 비교적 최근에도 9억 2천에 거래가 됐고, 뭐 호가로 상으로도 8억 중반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잘 받았다 생각해요. 예, 저는 잘 받았다. 시기가 괜찮아지면 이런 물건 지금 거래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좀 가져갔다가 실거주로 살다가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광주광역시가 40평대 이상으로는 매물이 솔직히 귀해요. 진짜 광주가 특이하게 40평대 이상으로는 공급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저희 스터디 멤버가 받으셨는데, 여기도 잘 받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거래가 잘 되죠. 신영동 한양수장 리뷰부고, 여기가 전용이 65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제 여기가 좀 한양수장이 위치도 좋고, 봐볼게요. 65.6043. 그래도 거래가 많죠. 지금 같은 시기에도 3억 6천, 3억 4천, 3억 7천, 3억 7,500, 3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3억대 초반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매로 한다고 해서 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뭐 중개사 비용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서 하면은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이라서 낙찰자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특히나 이것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7천만 원이 확정일자가 그 20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배당을 받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낙찰 금액에서 거의 다 배당을 받아가죠. 어차피 대항력도 없긴 하지만 명도도 쉬운 물건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치도 좋고요. 또 아파트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렇게 구축도 아니고 여기 투자자들이 옛날에 많이 했던 아파트인데 여기 위치거든요. 여기 첨단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경매로 이런 거 도전해봐도 괜찮다. 이것도 실투자금 뭐 1억 정도, 1억 한 4-5천 정도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매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멤버가 받았는데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국 아델리움.
광주 4월 4일인데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거리가 안 돼요. 전용 이제 근데 거래가 안 되지만 84 타입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아파트가 뭐 엄청나게 뭐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싸게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연제동이고요. 연제동 요즘에 뭐 괜찮죠? 그래도 사람 좀 많이 이제 들어섰고 또 힐스테이트나 주변에 괜찮죠? 그래서 혼자서 들어가셨는데 거의 최저가에 근접하기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몇 명 거의 유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리가 너무 안 돼서 보시면 이렇게 예, 여기가 84.85 단위평수네요. 근데 뭐 2억 800, 2억 2500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니까 낮게 파는 거예요. 1층도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경매로 나온 것은 그래도 19층이고 근데 가격은 뭐 2억 이상 되는데 뭐 1억 8천에 받았다. 그러니까 한 2, 3천만 원 싸게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 안 되지만 분명히 제가 지금은 거래 안 되지만 분명히 시간 지나서 이런 거 좀 시세차이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사시려는 분이었다면 잘 받았죠. 한 2, 3천만 원 싸게 받았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실거주 위주로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잘 받으신 거예요. 또 우리 특히나 별도로 인수되어 있는 권리상 없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첨단 자이 2차. 이제 최근에 낙찰된 건데 이게 저희 스터디 멤버들한테 제가 다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좀 우아했는데 84 타입이고 뭐 신용동 첨단 자이거든요. 요즘에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긴 하지만 일단 최저가 2억 9,500까지 떨어졌고 뭐 이것도 우리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 전부 다 삭제되고 우리 낙찰자가 인수되는 거 없습니다. 실거래가 한번 보시면 84.973, 84.9783 보시면 여기가 실거래가가 뭐 4억 이렇게 거래가 돼요. 1층은 뭐 4억 7천에 거래가 됐네요. 근데 뭐 4억에서 뭐 4억 중반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낙찰가는 3억 2천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돈 번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 누구 이의 제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진짜 낙찰 잘 받은 거예요. 그냥 뭐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정말 잘 받았다. 너무 싸게 낙찰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하셔서 입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길게 물건 1년 동안 광주광역시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 좀 잘 받은 사례들 위주로 구성해봤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받은 것도 많고 한데 경매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 속에서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 무조건 분위기 안 좋다고 해서 뭐 경매를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보다 더 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매 공부도 제가 스터디도 모집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